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성원에 의해 어느덧 구독자가 지금 600명에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민, 부동산의 구입, 사업,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내용들의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임대에 관한 부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의 임대는 모든 주택에 집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에어컨, TV,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각종 식기류, 뭐 접시서부터 그릇, 침대보, 수건,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상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지아에서 임대를 얻으면 옷과 몸만 오면 바로 입주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비어있는 집들, 그러니까 준비가 다 갖춰진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하고 그 다음날에도 바로 이사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를 해서 바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임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드렸고, 임대에 대해 갖춰져 있는 집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먼저 한 달 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게 인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할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바로 올드 티빌리시 지역입니다. 올드 티빌리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리칼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리칼라 성체 밑에 아바나토 우반이라는 유황온천 단지가 있고, 그 샤르덴이라는 카페거리 있는 주변, 그리고 사메바 성당 길 건너에 사메바, 치민다 사메바, 성삼위일체교회, 트리니티, 홀리 트리니티 처치, 성삼위일체교회가 있는 주변, 그 다음에 루스타밸리, 즉 자유광장이 있는 주변, 이쪽 지역들을 다 올드 티빌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불라바리 지하철역서부터 시작해서 타비스 우팔리, 그러니까 모에단 자유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유광장 지하철역, 프리덤 스퀘어 지하철역 주변이 다 올드 티빌리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행하시는 분들에서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주변에 레스토랑, 카페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도 있고, 외곽으로 나가는 마슈르트카라는 이 시외버스,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곳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올드 티빌리시에 있으면서 투어하기가 좋습니다. 또 야간 촬영을 한다든지, 또 뭐 야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뭐 또 맥주라든지 와인을 마신 데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최근에 들어서 한국어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내가 K-드라마를 배워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뭐 커피를 한잔하자. 여자들이라든지 남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 따라가주시면 안 됩니다. 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위스키나 또는 샴페인을 마시게 되는데, 그게 몇백 나리, 쉽게 얘기해서 한국 돈으로 하면 300불, 400불 넘는 그런 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국말을 하면서 다가오면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정도로까지 같이 가서 맥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은 되게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화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마피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조지아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조지아어로 까마르 조바, 네,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인데 까마르 조바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까마르 조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지아 사람들이지 만약에 마이 브라더, 마이 프렌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삐끼고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올드타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올드타운 주변은 식당, 술집, 뭐 바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고 그러니까 술 먹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객이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이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위치는 올드 티빌리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올드 티빌리시를 추천드리고요. 집 구하는 방법은 사실 요즘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을 통해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사진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선정하지 마시고 하루 하루는 또 공항에서 와서 피곤할 수 있으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 계약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예약을 먼저 하신 뒤에 주변 옮길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살아보면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루 연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한 달을 끊어버리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이게 큰 여행하시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자는 것지만 이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 3일 정도만 예약을 하고 그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은 사실 대부분이 다 노후된 주택들입니다. 오래된 거는 거의 뭐 180년이 넘은 주택이 있고 120년, 100년 넘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고 또는 뭐 방충망이라든지 그리고 샤시 같은 게 없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잘 안 잠기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를 하셔서 집을 얻으시는 게 좋고 너무 금액적으로 싼 집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싼 집은 안 얻으시는 것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달 살기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럴 때는 집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알아본 뒤에 하루 이틀 묵어보고 장기를 거주하는 것을 정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한 5년은 벌써 넘었을 것 같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개월 계약도 하고 1년 계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5년과 이후서부터는 거의 6개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계약 방식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을 하시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건 없습니다. 집 파손된 상태가 있는가, 깨진 그릇이 있는가, 또는 뭐 가전제품이 잘못된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 부서진 부분이나 또는 깨진 부분들 이런 거는 사진 촬영을 다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다시 나가게 되면 원상복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등기부등본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한테 등기부등본을 보자 그러고 뭐 대출이 있다든지 이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치만 먼저 주고 마지막 달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하면 선불로 두 달치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매달 선불로 돈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안 주게 되면 선불 임대료를 안 주게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고 또 주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불을 안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뭐 등기부등본만 하긴 하고 바로 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계약을 합니다. 아, 근데 부동산들이 공인중개사 한국처럼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부동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책임을 진다든지 부동산에게 책임을 전가하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임대인만이 수수료를 냅니다. 두 달치 임대료를 주셨을 경우에 한 달치는 부동산이 가져갑니다. 한 달치만 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적으로 싼 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싼 주택을 임대할 경우는 부동산이 복덕방비로, 그러니까 수수료로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있지만 일반적인 500불 이상 되는 집들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산, 그러니까 복비를 주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두 달치 선불을 주고 11개월째까지만 임대료를 주고 12개월째 되는 날 마지막 달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집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이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사보탈로나 와케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보탈로나 와케 지역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특히 제가 바케 지역을 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영어로 대화가 되는 곳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 식당, 카페, 뭐 마트, 또 헬스클럽 뭐 이런데 대부분이 다 영어로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케 지역을 추천드리고 또 사부탈로라는 지역도 추천드립니다. 역시 사부탈로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와케만큼은 아니지만 사부탈로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집의 위치, 인테리어, 수준, 마감 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퀘어메다당이 아니고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25불에서 한 평에 25불에서 85불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25평 기준 뭐 이렇게 따지면 조지아 사람들은 방 3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침실 3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실 2개와 거실 하나를 얘기했을 때 방 3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 2개 그럼 침실 거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룸,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를 구할 땐 침실 하나, 베드룸 둘, 베드룸 셋, 베드룸 하나 이렇게 구하셔야지 한국식의 주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의 경우 침실 한 개짜리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데가 300불에서 500불, 침실 두 개가 500불에서 1000불, 침실 세 개가 700불에서 1000불 이 정도 됩니다. 물론 그 1000불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침실 세 개에 뭐 화장실이 세 개다 이런 경우는 1000불 이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즉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것과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집택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의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을 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딜을 해서 깎아보지만 부동산 수수료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깎이지 않고 뭐 100불, 뭐 50불 이 정도 안 깎아주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대부분 이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막글러지 또는 플레이스닷지 사크메지 이런 부동산 사이트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낚시 매물이 많습니다. 낚시. 그래서 올려놓고 실질과는 틀린 실질과는 다른 그런 주택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실물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올드 건물보다는 새 건물을 얻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처럼 이 완전히 풀옵션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물들 안에 내부가 올드 건물들은 정말 거미줄 쳐 있고 복도에 불도 없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 건물을 얻는데,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또 새 집의 경우는 이웃집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놓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새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정말 1년 내내 인테리어하는 소리만 듣다가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몇 번씩 이렇게 가보시고 공사를 하나하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층 이상 엘리베이터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체크를 하시고, 또 5층짜리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으로는 가격이 싼 주택은 안 한다. 그리고 가급적 25평 이상, 예를 들어서 100스퀘어미터 이상을 얻어라. 왜 그러냐면 너무 집이 작다 보면 외국에 사는데 사람이 많이 궁색해지게 됩니다. 궁색맞아지고. 그래서 가급적 100스퀘어미터 이상을 얻어라. 그리고 심한 얘기로 반경 100m 이내에 모든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인, 나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행동거지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우리를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게 뭐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달 살기와 임대를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뭐 분양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땅을 사는 방법, 그런 또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